안녕하세요. 비터 일상의 비터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입니다. 자, 이제 11월 초순도 막 넘어서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자 어떤 나지트에 온 것처럼 자, 요 바로 앞에 보이는 요 나무는 이제 화살나무죠. 화살나무. 혼잎나물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봄에 나물도 뜯어서 이제 이렇게 식용으로 했던 이 화살나무가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겁니다. 가지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화살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단풍나무를 이렇게 이제 심어 놨어요. 이거 동그랗게 동산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가을에 아지트로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금 단풍나무 잎이 지금 다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이제 무슨 쭈꾸미 모양으로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래도 또 아직 아, 가을을 거부하는 이렇게 녹색의 잎들이 좀 있어요. 녹색의 이 뭐라 그럴까 식물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이렇게 또 촬영해 놔야 또 제가 겨울에 하 군고구마 고 먹다가 심심할 때는 한번 이 가을을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아름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햇빛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나와 보니까 햇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햇살을 좀 쐬야 되겠다. 어느 책에 보니까 뭐 햇살을 쐬야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식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햇살을 쐬야 이제 비타민 D가 이제 섭취된다고 하죠. 비타민 D가 섭취되고 그러면 비타민 D가 있으면 또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래죠. 그래서 칼슘이 또 흡수되면 골다공증이 또 예방된다 또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이렇게 쐬어야 된다 그러죠. 한 30분 이상. 자, 적외선을 쐬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적외선이 무슨 검버섯 이런 거 생겨서 안 좋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얼굴에 직접 강하게만 닿지 않으면 햇빛이 엄청 좋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쐬어보면서 또 잡담을 늘어나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무를 재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에 보니까 무에 또 칼슘이 많네요. 또 단백질도 있고 참 신기해요. 그래서 자, 이 가을에는 지금 이제 무가 한창이잖아요. 그래서 무르다가 나물을 해 먹거나 묵국을 끓여 먹고 또 햇빛을 이렇게 쐬면은 비타민 D와 칼슘이 흡수돼서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햇빛이 있는 지역에는 암 환자도 적다 그러고 엄청 좋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햇빛을 좀 쐬자 이거죠. 뭐 자전거 타고 나오든 공원에 나와가지고 그냥 공원에 누워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 하나 깨물어 먹으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무도 이제 그냥 먹는 것보다는 무를 이제 무 말랭이로 하면 단백질이 뭐 14배, 16배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가지도 그러고 호박도 그러고 뭐든지 그래요. 이게 말리면 햇빛이 거기에 저장되나 봐요. 그래서 단백질이 확 늘어나거든요. 칼슘도 늘어나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빨리 밭에 가서 무를 뽑아서 묵국을 끓여 먹든 무나물 해 드시고 나머지 무는 썰어 말렸다가 좀 겨울에 다시 이제 말린 무나물을 해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 단풍나무 밭에 갇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 유튜브에서 본 얘기 그냥 떠들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가볍게 칼슘을 섭취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는 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 분들, 옛날에도 막 120세까지 산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그분들이 식사를 지금보다 잘하지는 못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소식을 하면 그래서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막 있어요. 그래서 소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만 먹을 거가 지금보다 적으니까 소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식을 해도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져야 오래 살 텐데 그것이 과연 가능했느냐 이거죠. 옛날 스님들이 산에 살면서 단백질이고 칼슘이고 다 완벽하게 흡수하긴 어려웠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식하면서 그래도 오래 살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냐.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햇빛이나 무나 이런 건 있었을 테니까 이런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지 않아도 이렇게 공짜로 주어진 햇살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저렴한 무를 이용해서도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무뿐 아니라 가지, 호박 이런 나물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풍나무 잎 사이에 들어와서 이런 저런 잡다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누구나 같이 이런 잡다한 얘기를 떠들면 조금은 인생이 심심하지는 않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단풍나무 밭에 와서 이렇게 잡다한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힘드네요. 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무를 하나 뽑아 왔어요. 이제 그 무를 가지고 나무를 해 먹으면서, 야, 이게 건강에 좋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햇살에서 단풍을 맞이하면서 단풀의 마지막 또 이 아름다운 순간을 그래서 이렇게 담아 놓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풍이 다 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3m는 아직도 이렇게 단풍이 녹색과 아직 어울리는 단풍들이 덜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주말을 나와서 떠들어 보면서, 또 너무 떠들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또 입에 군내 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라도 이렇게 떠들어야 되겠죠? 물론 군중은 없어요. 여기서 군중은 누구야? 단풍잎하고 혼잎나무라고, 어? 뭐 일반 나무 식물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식물들이 들어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도 이렇게 떠들어 줘야 된다. 입에서 군내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혀가 잘 돌아간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아무 얘기나 막 해봅니다. 자, 요즘엔 또 시국이 이제 또, 아, 이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이제 하여간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른 끝나면 좀 더 행복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 이렇게 저는 햇살 가득한 데서 이렇게 예쁜 단풍 보면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또, 자, 화이팅 하면서, 자, 이만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피터의 잡설이었습니다.